개별 컨텐츠 얘기 많이 하네. 제 마스크 보여드릴까요? 아이고 미이라 얼굴 같네요. 페이스 메이크랍니다. 아 이게 붕대를 감은 얼굴이구나. 이렇게 생겼어요. 막 무슨 미이라처럼 좀 험하게 생겼죠. 아 사실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. 이게 한 명한테 쓸 용량을 네 명한테 분주해가지고 괴물처럼 표현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사실은 마음에 안 드는데 PD님도 뭐 뵀는데 이 PD님은 그것이 알고 싶다 촬영을 기획을 많이 하셨더라고요. 고발 프로그램 또 시사 뭐 보도 관련된 프로그램 위주로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제가 안 그래도 오늘 성형 수술을 하고 나서 잘못된 수임으로 전과자가 되고 또 병원에 또 소송 당해가지고 이제 미자 피해를 오히려 역으로 병원에 입히게 돼서 보상해줘야 되는 그런 좀 안 좋은 사례들을 얘기를 좀 했고 놀라고 반갑습니다. 닥터 크리스마스입니다. 오랜만에 브이로그를 올려봅니다. 오늘은 SBS 상암 스튜디오에 가서 호구들의 비밀 과외라는 녹화를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. 이 방송 뭐 별로 이렇게 출연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 제 얼굴이 직접 나가는 게 아니고 가면을 씌워서 이야기를 듣는 그런 컨셉이라고 그래요. 고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괜히 또 마스크 쓰고 가면 쓰고 나가서 이야기를 하는 그 모양새가 뭔가 좀 나쁜 짓을 하고 숨어서 얘기하는 사람 같이 보일까봐 걱정되는 마음도 있지만 이 섭외 제안을 제가 거절을 하게 되면 또 이게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들 이 아닌 또 다른 선생님들이 또 나가서 잘못된 업계 상황을 전달할까봐 걱정스러운 마음에 뭐 촬영 녹화 시간이 한 6시간? 하루를 거의 쓰는 시간이라고 그럽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하루를 투자를 하고 차라리 일을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. 이 업계에서 이 정보를 잘못 전달이 될까봐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온라인 활동을 좀 시작한 제 입장에서는 올바른 지식을 전달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나서서 얘기를 좀 좋은 취지로 한번 하고 오자 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이렇게 내게 됐습니다. 어떤 취지로 오늘 녹화를 하게 될지는 미리 준비를 좀 하고 또 의학채널 비욘디에서 한번 또 1시간짜리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여러분들과 한번 소통을 했었는데요. 라이브 소통을 제가 미리 하게 된 이유가 자율주행을 제가 키고 주행을 합니다. 여러분 좋은 취지로 제가 얘기를 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악마의 편집에 재단질을 당해서 미리 걱정되는 마음에 저를 드러내지 않고 한 방송이라서 또 마구잡이로 막 폭주하면서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러고 싶진 않고요. 제가 방송을 했다라고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또 동료들에게도 또 민폐가 되지 않도록 동료들의 마치 뭐 큰 비밀을 파헤쳐서 나 혼자 살아남겠다 그런 취지로 또 방송이 비춰질까봐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어요. 그래서 제가 미리 우리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들 그 협회에 말씀을 살짝 드려놨습니다. 이런 취지로 출연을 하게 되고 이런 취지로 말씀을 좀 좋은 취지의 공익의 내용을 좀 전달하고 올 테니까 미리 좀 알아달라 말씀을 좀 드리고 왔고 또 그래서 더욱더 책임감을 느끼고 여러분들에게 공익이 될 수 있는 취지의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노력을 하고 오려고 해요. 몇 년 만에 입은 옷인데 살이 쪄가지고 옷이 터질 것 같아요. 엘리베이터가 어딘가? 아 여기 엘리베이터다. 시간은 한 6시간 정도 걸렸고 점심시간에 맞춰서 이제 촬영이 녹화가 시작되다 보니까 점심을 주시더라고요. 도시락을 주시고 자가검진 키트를 주셔서 각자 또 출연자분들도 다 코를 후비적 코를 파고 음성인 걸 확인을 했죠. 코로나 바이러스 환원이 발견되지 않았다. 주의가 나왔습니다.
음성. 5시간 되는 촬영에 중간에 딱 한 번 쉬네요. 배터리 교체한다고 딱 한 번 쉬어서 15분 정도 잠깐 끊고 갔고, 그 짧은 시간에 우리 개그맨 용진님이랑 사진도 찍고. 아, 마치고 이제 갑니다. 밖에 지금 눈 온다고 하던데, 오늘 녹화 길지만 재밌게 끝나고 갑니다. 막상 촬영 들어가서 2시간, 3시간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와, 이 마스크가 이제 좀 아파오기 시작하고 불편하기 시작하더라고요. 피가 안 통하는 기분이고. 그래서 아, 마스크 왜 그렇게 신경 썼는지 알겠다. 출연자분들이 중간에 힘들다고 촬영을 멈추고 또 촬영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서 아마 그래서 마스크에 공을 들이시는 것 같아요. 일부 잘못된 사례들 우리가 피해야 된다. 아마 이 정도는 방송 주제를 뭐 좋게 표현하기 위해서, 취재방에 표현하기 위해서 한 장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. 뭐 제가 평소에 알고 있던 내용 다 오늘 얘기를 다 하고 왔고, 오히려 뭐 긴 시간 동안 주변 사람들 얘기 듣는 게 더 재밌었어요. 출연진 분들 얘기가 더 재밌었고, 그래서 앞으로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도 좀 도움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꼭 이런 기회 아니라도 자주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99%의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들은 선량하십니다. 착하시고 정직하시고 오히려 양심적으로 진료를 하는 분들이니까 믿어주시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뵐게요. 안녕.